반갑습니다. 요마실 인터넷 방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신신명을 이제 끝내고 오늘부터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증도가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증도가 교재는 뭐 여기저기 곳곳에 흔하니까 다운을 받든지 복사를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앞에 놓고 들으시면은 편리할 줄 압니다. 이 증도가는 신신명과 더불어 선시의 그 아주 백미라고 같이 이제 많이 옛부터 취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신명과 같이 교대의 강의를 이어서 이제 하는 예가 흔히 있어요. 책을 내도 이제 그렇고 강의를 해도 이제 그렇고 그렇습니다. 신신명은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이고 이 증도가는 4조, 5조, 6조, 6조 해능스님의 제자인 영가 현각스님의 저술입니다. 그래서 좀 대수가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오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초기 선종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글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증도가 증득할 증자 길도자 노래가자니까 그대로 그 깨달음을 노래한 것이다. 깨달음의 노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깨달음의 노래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영가 스님께서 이 증도가를 짓기 전에 육조 스님을 만나서 그 깨달음을 인가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을 얻으셔서 자신의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피력하는 그런 그 연유를 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증도가는 뭐 오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대로 대개 이제 오도성이라고 하면은 뭐 사은절구나 오은절이나 유리나 그 다음에 칠은절이나 유리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흔히 오두성을 이제 썼는데 이 증도가는 그런 그 글에 비해서는 상당히 길죠. 선방에서 아주 이 증도가를 그 못 외우면은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선언에서는 참 즐겨 읽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역대 조사스님들의 글을 보면은 증도가를 인용 안 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하실 때라든지 글을 쓸 때라든지 그 영가스님의 증도가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사스님들의 글로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이 염하실 법우님들 중에서도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조단경 참청기은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는데 그 품에 보면은 육조스님을 이제 칭견하고 깨달음을 얻었든지 아니면 당신의 깨달음을 인가를 받든지 하는 그런 그 내력들을 그 여러분 이제 쭉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영가 현각스님께서 한 분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영가 스님은 영가 지방 사람인데 성은 대시고 어려서 출가를 해가지고 경과 논을 열심히 이제 공부했고 특히 이제 천태지관 법문에 대해서 아주 정통을 했다 그랬습니다. 천태지관이라고 하면은 법화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하나의 그 학파를 구성한 그런 그 천태학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선종보다는 그런 그 유리나 교학이 상당히 성행했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런 곳에서 유리나 교학을 아주 깊이 공부하게 되는 그런 그 관례에 따라서 영가스님도 역시 천태학파에서 그 천태지관 법문을 상당히 깊이 공부해서 천태종에서 상당히 촉망받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 천태종을 계승할 그런 아주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육조스님을 만나서 선종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난을 참 많이 받아요. 비난을 많이 그 받아서 그 이 증도가 안에서도 이제 그 비난을 하면 뭐 그 비난은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이 스님께서 평소에 이제 비난을 받게 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고 또 누님까지 모시고 계셨다 합니다. 그래서 큰절에는 살지 못하고 큰절 이웃에 살았던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태지관 법문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발명심지라 심지를 발명했다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육조스님의 제자 중에 현책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 현책스님하고 우연히 만나게 돼서 현책스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영가스님의 그 불교에 대한 소견이 상당히 남달라서 그래서 이제 현책스님이 말합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깊은 경지에까지 이르렀는데 법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가스님 대답하기를 나는 방등경이라든지 이런 유마경 뭐 천태학 이런 것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공부할 때마다 가르쳐 주신 그들이 다 이제 스승이라서 어느 특정인을 그 스승이라고 그렇게 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 유마경을 보다가 내가 부처님의 마음의 종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바를 증명해 준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조스님 제자 현책스님이 있다가 위엄왕 이전에는 뭐 누가 인가를 안 해줘도 되겠지만은 위엄왕 이후에는 인가해주는 스승이 만약에 없다면 이것은 천년 외도다 그랬어요. 그 위엄왕이라고 하는 그 위엄왕 불은 부처님 이름인데 최초의 부처님이라는 그런 의미고 그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위는 색에 해당되고 음은 소리에 해당되고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초 부처님을 위엄왕 불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제 현책스님의 말씀 속에 이런 위엄왕 부처님 이전에는 인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은 위엄왕 이후에는 인가를 안 받으면 천년 외도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가스님이 있다가 원컨대 그러면은 스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증거를 해 주십시오. 증명을 좀 써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견에 대해서 불법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그 들어보고 옳거든 인가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책스님이 있다가 내 말은 가볍고 조계선에 육조대사가 있으니까 그 육조대사는 워낙 이제 덕화가 뛰어나셔서 사방에서 모두 사람들이 운집한다. 그리고 법을 그 얻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만약에 갈 생각이 있다면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각스님이 있다가 좋다 그러면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책스님하고 육조스님 앞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 영가스님과 육조스님 처음 만남이 또 그 우리 선종사에는 굉장히 그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영가스님이 이제 육조스님을 또 이제 처음 만나서 보자마자 육조스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육조스님을 빙빙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장자를 쾅 이렇게 땅에다 내려 찍으면서 딱 섰어요.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견해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게 이제 일종의 법거량이고 자기의 이제 법을 상대에게 필요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육조스님 하신 말씀이 대저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위와 팔만수행을 갖춰야 되는데 스님은 어디서 도대체 왔기에 그렇게 크게 자존심 높고 아망이 그렇게 높으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각 스님이 있다가, 아이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한데 무슨 뭐 삼천리 팔만세 그 갖출 겨를이 어디 있으며, 또 뭐 암만 말씀을 하셨는데 암만이고 뭐 그런 것이 어디 여기에 끼어들 겨를이 어디 있냐 이거야.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한데 그런 게 무슨 될 법이나 한 소리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제 형각 스님이 젊은 스님이 그 육조 스님에게 사정없이 그렇게 이제 그 했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자신의 불법에 대한 견해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있다가 그 뭐 생사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대는 생멸이 없는 무생의 도리를 체달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무상이 신속하다 그랬는데 또 그 신속한 가운데서도 본래 신속함이 없는 도리는 또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래서 뭐 생사의 일이 크느니 무상이 신속하다느니 어떻게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육조 스님이 받았어요. 받으니까 영가 스님이 있다가 체적 무생이여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으면 곧 생사가 없는 것이고 요달했다고 하면 곧 신속함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순리적으로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있다 그렇지 그렇지 맞는 말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게 이제 1차 인가라고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 대화들을 이렇게 이제 그 뒷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육조 스님보다 그 영가 스님이 더, 그 견해가 날카롭고 뛰어나다. 그 이런 말들도 해요. 얼핏 보면 이제 그런 그 어떤 분위기도 사실은 보입니다. 육조 스님은 금강경에서 그 해석을 달았는데 다른 그 금강경 오가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다른 스님들의 그 주해보다는 상당히 점잖죠. 저는 그 비교해서 오가이를 볼 때 정말 육조 스님답구나, 참으로 점잖게 해석을 하시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늘 하게 됐습니다. 그와 같이 법거량을 하고 법담을 나눌 때도 그 사람의 어떤 가풍과 타고난 성격과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데서도 보면은 영가 스님은 상당히 날카롭고 육조 스님은 아주 무르익은 그런 그 점잖은 그런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육조 스님으로부터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그렇다 그렇다 하는 인가를 받고 그 형각 스님은 그만 위를 갖춰서 비로소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죠. 그리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육조 스님으로부터 이제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다 세상에 이렇게 급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너무 급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 자기 어떤 그 견해를 한 번 더 재점검하기 위한 그런 그 동작으로 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형각 스님이 있다가 본자비동 기유 속야 본래 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본래 움직임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령입니다. 그런데 어찌 빠르고 드듬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있다가 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누가 본래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러니까 이제 영가 스님인 인자 자생 분별입니다. 아,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하는 것 아닙니까?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님이 스스로 분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 있다가 여신대 무생지라 그대는 아주 깊이 생사가 없는 도리, 생멸이 없는 그런 그 뜻을 참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각 스님이 있다가 거기서 또 한 번 또 그 반항조의 말씀을 합니다. 무생기유이야. 생멸이 없고 생사가 없다면은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느냐? 생사가 없고 생멸이 없는데 거기에 뭐 무생의 뜻을
깊이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뜻을 얻었다 하는 그 말을 물고 늘어진 거죠. 그 무생에 생멸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는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세 번째 이제 뭐라고 하면 도전이 되는 거죠. 무의 수당분별고 육조스님 있다가 뜻이 없다면 그러면 누가 마땅히 그러한 사실을 분별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분별력 비인이다. 분별을 해도 그것이 뜻이 아닙니다. 물론 분별하면 뜻이죠. 그러나 뜻인 사람이 있고 이러한 경지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전혀 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 그때는 선제라 선제라 아주 훌륭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을 무려 인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체달한 적 무생이고 요달한 적 본래 빠름이 없다라고 하니까 여시 여시 그렇다 그렇다 하는 데서 첫째 이제 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곧바로 인사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대화가 이제 또 이어지는데 거기 이제 여심덕 무생지이라 그대는 무생의 뜻을 아주 깊이 얻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와서 선제라 이건 이제 경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선제 선제라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써서 육조스님이 또 한 번 이렇게 확실하게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류 일숙하라 하룻밤만 자고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형각스님께서 그 하룻밤을 이제 자고 왔다. 그래서 이제 일숙각 별명이 이제 일숙각이죠. 한일자 잠잘숙자 깨달을각자 그 하룻밤 자고 그 깨달음을 인가받은 그런 그 아주 특별한 사례가 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일숙각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영가 스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정리하는 영가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고 그건 이제 그래도 세상에 좀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영가 증도가를 이제 썼는데 이 증도가는 뭐 세상에 정말 이렇게 많이 읽히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 추앙을 받는. 그런 그 정도가 깨달음의 노래가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대승결의경이라 하는 경 이름을 붙여서 출판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승결의경이라 아주 그 아주 대승의 가르침이 그대로 여기에 다 물어녹아 있는 그런 그 경전이다. 경을 붙여도 손색이 없다. 뭐 이런 뜻이죠.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육조 단경 그러죠. 그 스님의 가르침이나 경자를 붙이는데 조사 스님의 말씀에 경자를 붙인 경우는 육조 단경하고 이 영가 증도가 대승 결의경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런 예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조 스님과 영가 스님의 그 대화고 이 대화는 상당히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참 아주 그 뭐라고 할까 날카로우면서 지혜가 지혜의 칼날이 번뜩이는 그런 그 영가 스님의 그 직연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영가 스님에게는 또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것들은 또 그때그때 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육조 스님과의 만남에서 비로소 당신의 깨달음이 육조 스님에게 인정을 받게 된 그런 그 매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육조 단경에도 있듯이 영가 스님은 분명히 유마경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유마경을 보다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육조 스님에게 가서 그저 인정만 받았다는 사실이죠. 육조 스님에게 가서 뭐 참선도 한 시간 한 적도 없고 무슨 법문을 들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저 당신의 깨달은 이치를 만나자마자 앉지도 않고 선자리에서 그저 몇 마디 주고받은 대화에서 인가를 받게 된 그런 아주 특별한 그 사례죠. 그래서 이제 더욱 이제 증도가 돋보이고 저는 뭐 이 증도가를 어떻게 썼는지는 그 자세한 내력은 모르겠으나 그 조계산
육조스님이 계시는 쪽에 사는 그 인가를 받고 정말 대장부로서 할 일을 다 마치고 그야말로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그 증명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계산을 아주 그 정말 그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오시면서 고향으로 이제 향해서 이제 가는 길에 저절로 흥얼거리면서 없다 보니까 이 증도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하고 있어요. 뭐 굳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무슨 글자 맞추고 그러지는 않았을 걸로 믿습니다. 깨달음의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아니하고는 못 베겨서 그 나온 것이 이 오도성이고 증도가죠. 옛날 깨달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 말을 하려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글을 꾸미고 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미사역구를 동원하고 그래봐야 그 무슨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까? 이 깨달은 분들은 정말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큰 그 아주 재산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죠. 저절로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이쯤 돼야 최소한도 진리의 말씀은 이쯤 돼야 그게 읽을만 하고 또 들을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 깨달음의 노래 증도가는 아주 그 선시에서 또는 선학에서 아주 높이 평가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가능하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평생 한다면은 신신명도 외우시고 또 이 증도가도 외우시고 하면 좋죠. 저는 이거 어릴 때 외워가지고 선방에서 이제 도량석 할 때 선수경을 안 외우고 이 증도가를 가지고 도량석을 하기도 한 그런 그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그 참 도량석을 해도 아주 좋은 그런 그 증도가죠. 그러면 증도가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도가 도를 증득한 노래다. 노래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군 불견가 첫마디가 이제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글자대로 새기면은 그렇습니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건 이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또 이제 본문할 때 그 본문의 표현을 시중이라 그런 표현을 이제 임재락에서 많이 하는데 대중에게 보이다 그런 뜻이죠. 대중에게 보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들어보세요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순으로 표현을 했다면 군 불경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보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절학무위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절학무위 한도인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제 도인 이름이 나옵니다. 신신명에서는 지도 또 대도 뭐 중도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도인 바로 인격화된 것 도가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것 그게 이제 도인이죠. 그 도인은 절학이라고 첫째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 절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부를 다 해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는 경지가 절학이죠. 그 배우는 것을 끊었다.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배우는 것이 끊어졌다. 그 이제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한 그런 흔적이 없고 공부한 상이 없는 상태를 절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글자 하나 그 배우고 또 한 구절 이렇게 그 공부하면은 그 아주 기분이 좋고 또 그것이 그 마음의 양식이 된다고 상당히 그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쯤 이제 도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 흔적이 없고 한 상이 없습니다. 그게 절학이죠. 도인일수록 사실은 경은 더 많이 보고 어록도 더 많이 보고 참선도 더 많이 하고 사유도 더 깊이 많이 합니다. 하되 하는 것이 없는 것 공부에도 그렇고 또 일상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그런 것을 이제 무위라 그러죠. 조작이 없다. 할 일 없다.
두 손 묶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열심히 무언가를 하되 하는 것이 없는 것. 조작이 없고, 한 흔적이 없고, 한 상이 없는 것. 이것을 무의라 그런다. 불교에 아주, 아름다운 말이 많은데, 그 중에 무의도 그 하나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도인이라 그랬어요. 한가한 도인. 도인은 도인인데 한가한 도인이라. 그러니까 종일 열심히 딴 사람보다 공부 더, 몇 배를 더 해도 한 것이 없고, 또 일상생활도 무슨 뭐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무슨 사경을 한다든지 온갖 자기 신행 행위를 하되 조작이 없고 흔적이 없고 상이 없는 것. 그게 무의죠. 그러니까 한도인이죠. 해도 함이 없이 하는 그것이 한도인이지 무슨 뭐 저기 저 불상이나 무슨 저기 저 나무나 돌구를 깎아놓은 어떤 그 물체처럼 한 곳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그 한가함이 아니죠. 그러면 죽은 그 종교죠. 죽은 가르침이고. 불교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더 활기차게, 그렇게 살되 그것이 마음의 어떤 흔적으로 상으로 또는 찌꺼기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 것. 그래서 한도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도가 체현된 사람, 도가 인격화된 사람. 그래서 이제 한도인, 절학무의 한도인. 뭐 그 한 구절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절학무의 한도인. 부재망상 불구증이라 그랬어요. 이런 도인은 망상을 제하지도 않고 진실을 구하지도 않는다. 진짜는 진리 또는 뭐 진실. 망상의 반대 말이죠. 뭐 진심이라 해도 좋습니다. 진상이라 해도 좋고요. 망상과 진상. 망영된 생각을 제하지도 않고 참다운 생각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제 진을 진상이라 이렇게 이제 그 상자를 붙여서 보면은 그 앞에 거하고 망상과 대가 되죠. 그 도인에게는 망상이 뭐 따로 있거나 진상이 따로 있거나 진실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도인에게는 망상이 이미 아니죠. 마치 어두운 방에 그 어두움이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한 생각 달라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어두움이라 보지 않고 방으로 보는 거예요, 방. 방은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부심도 주무시고요. 도인도 주무시고 일상생활이 똑같습니다. 같은데 도인은 아무리 자도 도인의 잠이고 부처님은 아무리 자도 부처님의 잠이거든요. 우리가 잠자는 것하고 다른 점은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이 어둡다면 어두운 것만 보지 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예요.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다 똑같이 있습니다. 성소에 깨어 있을 때도 있고 도인도 또 아주 잠에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야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뭐 사람이라 할 게 있습니까? 도인이라 할 게 없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상을 따로 보거나 진리를 따로 보거나 진상을 따로 보거나 그렇게 나눠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나깨나 그것을 이제 나눠놓고 보고 이제 어떤 그 차별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거기서 이제 선악을 이제 구분하고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전부 그 알량한 자기 잣대고 자기 틀이죠. 그게 뭐 그렇게 절대적으로 선이고 절대적으로 악이고 그런 게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인의 경지는 부재망상 불구증이라 그랬습니다.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망상이 아니니까요. 또 진상을 구하지도 않는다. 또 진상이라 그래봐야 말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또 진상이 어디 있습니까? 망상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경지를 우리가 그 이런 그
가르침을 본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의 살림살이가 되거나 내 공부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그 도인의 그런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읊조려보고 또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사유하고 그러면 상당히 닮아져가는 것은 사실이죠. 또 우리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무명실성이 적불성이요 환화공신이 적법신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구절하고 내용은 이제 일맥상통하는데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 뭐 실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고 무명의 성품, 우리가 번뇌 무명해서 얼마나 중생들은 제거해야 할 문제고 또 그것을 떨어뜨려야 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무명이나 번뇌를 없애야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또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그걸 찾으면 견성, 그 불성을 보면 견성, 성품을 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대로 무명 성품이 불성이고 불성이 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세계죠. 이게 참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 무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몹쓸 것인가? 그렇게 제거해야 할 것인가? 그 제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게 많이 일어나면 그냥 답답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그것이 불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꿈에도 그리던 그 불성이 바로 우리의 번뇌, 무명. 이것이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화공신이 적법신이다. 아주 허망하고 환인 것 같고 정말 헛된 몸, 우리 육신 조금 뭐 가시에 찔려도 피가 나고 아프고 그렇죠. 그래 정말 이 육신은 헛된 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신은 영원 불멸의 진리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런데 이 영가 스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환화공신이 그대로 곧 법신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법신이 그대로 우리 육신 그대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안목으로 육신을 보니까 육신은 아주 쓸모없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정말 이놈 육신 때문에 온갖 번뇌가 뒤끓고 그렇게 보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신이다 이거예요. 이 육신 외에 달리 법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그 과제로 늘 뭐 외워서라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고 언젠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망상이 그대로 진상이고 무명이 그대로 불성이고 우리 허망한 이 육신, 허망한 몸뚱이가 그대로 법신이다. 법신과 육신이 둘이 아니다. 불성과 무명이 결코 둘이 아니다. 진실과 거짓이 결코 둘이 안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젠가 증명해내지 않고는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죠. 뭐 육신을 그 배제하고 법신을 찾는다. 무명을 배제하고 불성을 본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사량 분별로, 이론적으로라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중도가 육조 스님과 영가 스님이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와 또 이제 절학무위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신이라 무명실성이 즉불성이요 환화공신이 즉법신이라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